네, 코로나19 장기화로 웬만한 건다 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지난해 대구에서 재활용된 일회용품이 무려 5천 톤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택배 상자 같은 종이류 수거량이 두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봉덕 3동에 사는 이순희 씨는 요즘 동네 이웃들과 재활용품을 모으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일회용품 30개나 아이스팩 5개를 행정복지센터에 가져다주면 20리터 종량제 봉투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탓에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다 보니 동네에서 나오는 일회용기가 일주일에 30개는 거뜬히 넘습니다. 제가 이제 신부름도 하고 이웃에 가고 모아가 갖고 오잖아요. 환경에 또 이제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할수 있는 거기서가 마음이 뿌듯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수거돼 재활용된 일회용품은 58,695톤으로 전년 53,592톤보다 5,000톤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상자 등 종이류 수거량은 하루 평균 4톤으로 전년보다 2배 늘었고, 비닐과 플라스틱도 전년보다 각각 14%와 19% 증가했습니다. 택배를 주문하거나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일회용품 소비가 오히려 더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리는 마스크 쓰레기만 해도 굉장히 뭐 코로나 발병 이전보다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회용 제품들을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더 쓰레기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미세먼지로 우리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배달 음식을 시키더라도 일회용 수저나 먹지 않는 소스류를 제외하는 등의 작은 실천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꾸만 늘어나는 일회용품 소비.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위해서 조금씩 줄여나가야 할 때입니다. TBC 남유주입니다.